금천구 무한상상 스페이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이제 3D 프린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버 주얼리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확실한 말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확실히 좀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선배님에 대한 이제 경험담이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좀더 발전시켜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 취업과 창업의 장단점을 배울 수 있어서 창업을 좀더 꿈꿔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3D 프린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좋은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이 많았었는데 여기가 되게 시설도 되게 좋고 준비된 것도 많고 교수님들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여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인 추천이었는데요. 지인이 저를 추천해주신 계기가 제가 그냥 손재주가 있는데 그 손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남부기술교육원에 왔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주얼리 디자인을 배웠었고 그동안은 취업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쪽도 그렇고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만지는 거라든지 출력물을 뽑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학교 오기 전까지 혼자서 일을 한번 해봤었어요. 창업을 실제로 해서 쇼핑몰도 운영을 해보고 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되게 부딪히는 벽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와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씩 벽이 무너지면서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길이 보이니까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얼리는 무조건 힘들 거다, 여자가 하긴 좀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셨는데 여기 와서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더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필요한 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뉴딜 일자리도 처음에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건데 정말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니시는 후배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 후에 다니시는 후배님들도 계실 텐데 정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정말 집중 잘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잘 생각을 해서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남부기술교육원이랑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혀 이쪽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걸 습득하고 나서 이제 그쪽 분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배움 분야 쪽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에게 남부기술교육원이란 새로운 가능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한테 가능성을 더 열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에게 남부기술교육원은 터닝포인트였다. 전혀 다른 진로를 적성에 안 맞는 걸 뒤늦게 알고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잘 맞아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남부기술교육원이란 한숨이다. 긴장을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 되게 많이 지치지만 다시 리스타트를 하기 전에 다들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숨 같은